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제가 찍어봤냐면요. 저기 우리가 쓰는 36mm, 이 35mm 필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컷수가 24장, 27장, 36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36장을 기준으로 몇 장까지 정말 찍을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알기 쉽게 한번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네들은 이제 다쓴 필름이에요. 네, 새 필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일단. 그래서 이제 36방짜리 필름을 쭉 늘려봤어요. 이렇게 쭉 늘려봤더니, 아이고, 36방짜리가 대충 길이가 1560mm, 1560mm가 나와요. 자, 그 길이는 여기부터 잰 거예요. 네, 이 앞부분은 이거는 재지가 않고 여기부터 했을 때 156cm, 1560mm가 나오고, 이 밑에는 각각 이제 자동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과 수동 카메라로 찍은 그 필름 결과물 보통 이제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쭉 늘려놔 봤습니다. 늘어놔 봤더니 자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얘는 여기서 끊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된 경우가 보여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마지막 컷은 우리가 수동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못 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적당한 길이만큼 로딩이 되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와인더를 마지막 와인더를 감을 때 돌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스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름이 이만 이 길이만큼 전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된 거겠죠? 저기 뭐야? 셔터가 눌러질 만큼의 와인딩이 안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컷은 이렇게 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35mm 필름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35mm 필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시면 이 정확한 사이즈는 36 정도 나와요.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면 36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2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 물리적인 길이는 36 플러스 2mm 정도 해서 3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60mm를 38로 나누면 그러면 41컷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흑백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카메라를 썼어요. 자동 카메라를 썼더니 앞부분이 말려 들어가죠, 자동으로. 말려 들어가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블랭크로 나오고 그러니까 노출이 안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4장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38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로 우리가 38장이나 또는 이제 39장 정도 찍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니 38로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3컷이 뜨잖아요. 3컷은 아까 봤을 때이 현상수에서 이 앞부분을 커팅을 하거든요. 그죠? 요 부분을 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뭐한 장, 두장 정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로스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세 컷은 앞, 뒤, 컷 로스가 되겠죠? 앞뒤 컷이 이 정도 분량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24장짜리, 27장짜리도 플러스 2장 정도, 2장 정도는 더 결과물이 나온다. 어떻게 로딩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거는 자동 기준이 아니라 수동 카메라 기준이에요. 수동 카메라를 처음에 로딩을 했을 때 기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8이라는 게 확보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 카운터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필름 카운터를 보시면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카운터가 S로 리셋이 돼요. 근데 이제 한번 감고 자, 점이 나와요. 찍고 그제서야 일이 나오죠. 그래서 S가 있고 1이 있는데 앞에 이제 점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뚜껑을 닫는 순간 S가 돼요. 그런 다음에 한번 감고 찍고 한번 감고 찍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두 장이 앞에 이제 1부터 36까지 더해지니까 8컷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카메라봐도 조금 다른 게, 자, 여기 보시면, 필름실을 열었다 닫으면,
S가 되는데 S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점 하나만 있죠. 그죠? S에서 점이 하나 있고 1로 가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37컷이 이제 필름을 닫고 했을 때 찍을 수 있는 컷수가 최대가 되겠고 아마 이제 필름 카운터가 36에서 37까지 지원이 될 거예요. 38이나 이런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런 와중에 찍다 보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와인딩이 멈춰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얘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로 가정을 했을 때 이 필름 앞에 이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로딩하는 부분을 4장에서 5장 정도 보통 이제 처음 필름 카메라를 배울 때 옛날 분들은 앞부분을 이렇게 뚜껑을 닫고 뭐 몇 장 공셔터를 눌러서 1까지 찍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 분들 그러니까 정해진 36장 외에도 이게 익스트라가 있다. 익스트라 컷수가 있다. 그거를 필름 실을 닫고 난 다음에는 노출이 안 돼 새 필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컷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쓸 수 있는 부분은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찍었던 네거티브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이게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30장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덟 장 있고요. 마지막 장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다중 노출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다중 노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뒤에 이 부분을 못 찍은 건데 제가 이제 하단에 리와인드 탭을 누르고 한 번 더 그냥 셔터만 장전을 해서 이 부분을 두 번을 찍어버린 거죠. 이해되신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 카메라를 쓰면 수동 SLR을 쓰면 최대 37장에서 38장까지 촬영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스캔 파일을 보시면 스캔 받은 이미지를 보시면 스캔 이미지가 파일 개수가 38개 정도가 정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두서없이 이런 내용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딩을 이 필름실을 닫는 거를 SL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최소한만 집어넣고 로딩 필름실을 닫으면 38장까지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의 자동 카메라들은 자동으로 로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SLR이랑 같아요. SLR이랑 같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썸휠 같은 걸로 이동을 하잖아요. 썸휠 같은 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썸휠 방식의 토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38장까지 예, 촬영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 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뭔가 좀 이렇게 펼쳐서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대략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뭐 거창하게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익한 필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